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20가지 문항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 스스로 실패자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아니요. 두 번째, 네.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No! 세 번째, 이유 없이 자꾸 슬퍼진다. No! 네 번째, 죄책감을 자주 느끼고 있다. 아니요. 다섯 번째, 일상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투덜댄다. 일상생활에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투덜대나요? 아니요. 여섯 번째,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니요. 너무 이런 생각들을 들면 진짜 힘들 것 같아. 일곱 번째, 나 자신이 한심하고 실망스럽다. 가끔 그래요. 가끔? 하나 접어야겠네요. 그럼. 내가 계획을 했는데 스스로 약속을 이제 했는데 아직 못 지켰어. 그러면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여덟 번째, 남들과 비교를 하며 그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아홉 번째,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아니요. 열 번째, 예전보다 많이 운다. 운다고? 아니요. 열한 번째, 평소와 다르게 화를 자주 낸다. 아니요. 열두 번째, 결정장애와 그리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거 조금 맞는 것 같아. 네. 열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건 근데 뭐지? 성격 아닌가? 그거 성격? 저 원래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열네 번째, 내가 추하다고 느껴진다.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열다섯 번째, 일에 대한 욕구가 없다. 아니요. 열여섯 번째,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잠드는 게 쉽지 않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열일곱 번째, 피곤함을 달고 산다. 아니요. 열여덟 번째, 밥맛이 없다. 아니요, 없었으면 좋겠네. 열아홉 번째, 몸무게가 많이 줄었고 지금도 줄고 있다. 아니요. 마지막 스무 번째입니다. 건강에 자신감이 사라졌다. 아니요. 총 몇 개 접었나요? 저 세 개요. 세 개. 이제 결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0개에서 3개. 정상적인 상태이며 우울함과는 거리가 있고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정상 범위죠. 다음은 4개에서 8개. 만족감이 높지 않은 상태로 우울함을 느끼고 있으며 주의해야 합니다. 삶에 대한 만족감을 생각해봐야 하는 단계. 9개에서 15개. 높은 수준의 우울 상태입니다. 두 달 이상 지속된 경우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한 단계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16개에서 20개. 우울증 의심 단계입니다. 병원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고 하네요. 테스트를 간단히 해봤는데 자기가 해당되는 개수에 따라서 조금 의심도 해봐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꼭 개선을 해야겠죠. 요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잖아요. 많죠. 그래서 이 문항들 중에 본인이 많이 해당이 된다 싶으면 꼭 나아야 되잖아요. 이 문항들이 많이 해당이 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문항만 들어도. 그래서 얼른 치료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개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